호흡 어떻습니까? 강하다. 강해요. 강하고, 저도 뭐, 이제, 다 그렇게 앙금이 없으면, 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돼서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지각 프린스 어떤 분의 얘기입니까, 그러면? 프린스 유시원 씨예요. 유시원 씨? 유시원 씨가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화도 안 내시고 배려심도 많고 어렸을 때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예.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유시원 씨랑 저랑 한 4년 반 동안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고 호기심 해결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 즐겁게 항상 화면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도 진실이 그게 아니었나요? 유시원 씨가 보통 녹화 시간을 정하면요. 2, 30분 늦게 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매주 내가 언제 2시간씩 늦었어? 1시간 반, 2시간씩 녹화를 늦는데 매번 녹화 때 1시간 이상을 늦는다고요? 1시간 이상을 1시간 반, 2시간을 매주 늦어요. 근데 그게 뭐 드라마 촬영에서 상혁 씨 우리 여기 강신장 PD님이 그 당시에 호기심 천국의 AD셨어요. 예. 조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렇죠. 내가 1시간은 아니잖아요. 짱입니다. 아니에요. 한 시간 두시 가겠습니다. 매주 빠른 건 없고요. 가만히 계시고요. 긴장하기 처음이에요 지금. 예. 예. 당신 늦었잖아. 제가 그때 또 왜 힘들었냐면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 돼서 뭐 사이트로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야만 쇼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녹화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백화점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백화점에서 뭘 사시려고 매주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소윤 씨는 백화점을 못 가는 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찍어놓은 물건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 여자들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호기심 천국에서 뭐 방부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막 이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을 맞아, 맞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백화점에서 뭐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걸 팔리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여자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전부 유시원 씨한테 원망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예. 아니, 제가 어느 날 저한테, 시원아, 좀 일찍 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누나 미안해. 뭐, 이거 하다 뭐 차가 막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본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야, 너 때문에 뭐 백화점을 못 갔대요, 처음에. 난 이게 무슨 소린가. 뭐, 너 어머니 뭐 생신인데 뭘 선물을 사야 되는데, 오늘 샀어야 되는데. 근데 매주 백화점을 못 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 이 누나가 백화점에 누가 있나? 왜? 백화점을 왜 가야 되는데? 뭐 물어봤구나. 녹화한 날 아닌 날 가면 되지. 왜 그러니까 꼭 호기심 천국 가는 날 백화점을 가야 되냐고 내가 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 그게 아니라 뭐 신상 백이 나왔는데 이거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방이 좋으셨어요? 아, 그때는 어렸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 남자친구 뭐 만날지도 않았고, 또 뭐 다이어트도 계속 하고 있어서 음식도 뭐 많이 안 먹고, 그러니까, 유일한 저의 그냥 취미 생활이 가방 중독, 쇼핑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백을 많이 확보하고 계세요? 그때 네, 산 거 그러고 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때는 느낌이 어땠냐면 우리가 박물관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유적들을 보듯이 제가 가방을 그때는 가방을 이렇게 딱 놓으면 너무 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날 남자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보여줄 남자도 없었지만은 그 제 방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디자인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항상 만족스럽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 이야기의 논쟁이 이제 30분이냐 아니면 1시간 이상을 지각했냐 매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박선희 씨는 1시간 이상을 이거는요 제가 30분이었으면 저는 30분 정도 지각한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박선희 씨 네. 매주 그렇게 늦었다고요? 매주 몇 주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만 4년 반을 나 안 그렇잖아요. 하영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말한 거리 없다니까요. 저 말한 거리 있고요. 와 미치겠다. 네. 왜요? 아, 지금 이게 토크 배틀이지 그냥 배틀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요.